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집값 과열 때문이었죠.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추려면 집값이 안정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도 부동산 대책 회의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우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 공사비 대책도 내놓고 각종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조건도 더 빡빡해지는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검토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불안한 집값이 걸림돌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내수와 이 금융안정과의 상충과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을 연착륙시키는 것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잘 조합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글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금리 유지가 결정되자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 정부가 한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은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거 아니냐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